땡긴다면서 그 수가 없는데 아니면 어떻게 그러지 말아요 드디어 여기에 서 있어 시카고 여기 시카고 배우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작품이 조금은 살아난 것 같아서 좋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 덜 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작품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맞습니다. 나 호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체크아웃 때문에 왜 굉장히 좋았을까요? 이렇게 리딩을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행복하다라는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. 그리고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어쨌든 저 혼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색깔 자체도 그러니까 손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깊게 하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을 당하고 나니 정신이 번뜩 들었어요. 여기 시카고